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주간 양갱픽 코너입니다. 주간 양갱픽 코너는요, 제가 평소에 아주 즐겨 마시던 와인을 아주 주관적으로 한 주에 한 가지씩 소개시켜 드리는 코너입니다. 오늘 영상은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.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제가 평소에 마시던 와인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. 저희 광고 영상은 유료 광고라고 표시가 된 것만 광고예요.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멘트가 없으면 그거는 광고 아닙니다. 제가 직접 다 돈 주고 사온 와인들을 사심없이 리뷰해드리는 거예요. 오늘 가지고 나온 와인은 제가 평소에도 엄청나게 많은 와인을 즐기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되게 편애하는 지역의 와인이 있는데, 단일 품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 있는 블렌딩 와인이에요. 그리고 이 와인은 출시된 지가 오래됐어요. 잘 숙성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또 하나, 여러분 혹시 에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아마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, 오 에세이 나 그거 알지. 근데 이 와인이랑 에세이라는 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이 와인을 수입한 수입사가 이걸 시음하자마자 전 빈티지 그리고 전량을 한 방에 다 사왔다고 하더라고요. 얼마나 맛있으면 그 많은 양을 다 사드렸겠어요? 그럼 지금부터 이 와인이 어떤 맛과 향을 지녔는지 제가 오픈해서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바깥으로 갈수록 적벽돌 색깔이 딱 나요. 딱 봐도 아 색깔이 조금 빠졌다, 이거 숙성 좀 됐겠는데 하는 느낌은 빡 옵니다. 아주 예뻐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빠진 듯한 가냇빛이 많이 돌고 있어요. 기대가 됩니다.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.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아니야. 무조건 숙성이 돼야지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향이야. 이거는 시간을 들여야지만 가능해. 아니면 돈. 가죽 냄새가 일단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생 가죽이 아니에요. 좀 에이징된 듯한 그런 가죽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고요. 아직은 과실향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. 장독대에서 딱 간장독을 열었을 때 샥 올라오는 그런 향긋한 간장의 냄새가 있어요. 그냥 짠내가 아니에요. 그거랑 좀 달라요. 옛스러운 시골스러운 향이 조금 나요. 가죽향이랑 그 흑연 냄새가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와, 이거 올빈 맞나? 엄청 파워풀한데 이거 진짜로? 산도 좋고 탄닌도 강렬하고, 그리고 이 혀에 얹혀지는 느낌을 우리는 이제 팔레트라고도 하고 맛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, 이 팔레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건해요. 와인이 숙성이 되면 처음에는 막 날카롭고 짱짱하던 산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뭉툭해지면서 볼륨도 좀 더 커지고,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이 혀가 아니고 오 이거 기분 좋은 산도다 라고 할 정도로 캐릭터가 점점점 바뀌어 나가는데, 얘는 딱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탄닌도 어느 정도 좀 녹아있어요. 탄닌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이렇게 근육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. 처음에 막 어린 빈티지를 먹으면 와 이렇게 막 이렇게 억세 막 이런데, 잘 익으면 굉장히 젠틀해져요. 탄닌도 바디감은 한 미디엄 바디를 약간 넘어서 한 미디엄 투 풀바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시골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요. 할머니의 그 집, 그곳에서만 났던 그런 냄새들, 이 올드 빈티지가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아마 더 올드 빈티지 와인들에 집중하고 더 빠져드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, 여러분도 이 감성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맛을 보고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우리가 불어로 글루글루라고 합니다. 글루글루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꿀떡꿀떡이라는 뜻이에요.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술술 넘어가고, 누가 마셔도 와 이거 먹는 놈이 굉장히 좋다 할 정도로 친근한 스타일의 와인이에요. 이제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오픈하겠습니다. 일단 위에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? 이만큼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? 그 여기 포도 그려져 있잖아. 이거 엄청난 힌트야. 그렇지. 와인명은 샤토 미셸 드 몽타뉴, 생산국가는 프랑스, 빈티지는 2010, 포도 품종은 메를로, 까베르네 프랑, 까베르네 소비뇽, 알코올 도수는 14.5%, 가격은 3만원대입니다. 이 와인 보신 적 있나요? 11년 된 와인치곤 레이블이 깨끗하죠. 호일도 깔끔하죠. 이 와인은 엑스셀러 또는 엑스샤토라고 불러요. 그게 뭐냐면 2010이든 뭐 2000년이든 관계가 없어요. 미셸 드 몽타뉴 이 와이너리의 꺄부의 보관이 10년 넘게 고스란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야
너네 지금 보관 중인 와인 다 줘. 이래가지고 레이블이 없던 와인을 레이블도 붙이고 이 캡슐도 씌워서 새 것처럼 출시를 한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뭐 2000년이든 2003년이든 2010빈티지든 상태가 좋고 우리가 안전하게 올드빈티지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. 이 와인이 샷도는 조그맣게 써있고 에세이라고 크게 써있어요. 이게 이유가 있어요. 이거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미셸 드 몽다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. 여기 사람 그려져 있죠? 이 사람이 에세이, 수상록이라는 장르를 만든 사람이에요. 그리고 샷도가 써있잖아요. 샷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? 직역하자면 성이에요. 성, 캐슬. 이 몽다뉴가 살았던 그 성을 그대로 와이너리로 만들면서 이름도 그냥 미셸 드 몽다뉴로 하고 와인 이름도 에세이라고 지은 거예요. 이 와이너리에서도 선별된 포도로만 이 와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.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수입사에서 먹어보게 되고 전량을 그냥 다 사왔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도 다른 빈티지들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왜 오늘 하필이면 2010을 시음을 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와인은 2006빈티지고요. 제가 마신 와인은 2010빈티지예요. 그런데 두 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2010빈티지는 14.5%고요. 2006빈티지는 12.5%예요. 무려 2%죠?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? 2010빈티지가 이 지역에 굉장히 좋은 빈티지이기 때문이에요. 빈티지가 좋다는 거는 그 해 작황이 굉장히 좋아서 포도가 잘 익어요. 그러면 당도가 높아지겠죠. 당도가 높을수록 알코올 도수는 높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알코올 도수가 높다는 거는 작황이 좋았고 와인이 더 좋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와인에 다른 빈티지가 쫙 있다 그럴 땐 알코올 도수가 조금이라도 높은 걸 고르시는 게 더 좋은 와인을 고르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올빈은 가격을 떠나서 진짜 3-4만 원짜리도 이렇게 상태 좋은 올빈이 있다면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. 이런 와인 만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진짜로. 와 이거 진짜 맛은 진짜 짱짱하네. 거의 한 2015, 16 한 이 정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짱짱한데 향이 너무 좋아. 아주 전형적인 그 숙성의 향을 느낄 수 있어요. 숙성된 와인은 무슨 맛이지?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딱 이 와인을 드시면 실패도 없이 숙성된 와인에서는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제가 마신 샤또 미셸 드 몽다뉴 레 에세이 2010빈티지에서 제가 총평을 하자면 와인계의 베이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. 베이글이 무슨 뜻이에요? 얼굴은 굉장히 어린데 몸은 되게 성숙한 반전미를 가진 그런 단어잖아요. 이 와인이 딱 그래요. 맛은 엄청나게 어린애 같은데 이 향은 굉장히 성숙한 어른처럼 베이글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입니다. 여기까지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와인의 모든 것 양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